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백채 커팅식. 이게 파김치의 장점이 익었을 때 맛과 매력이 달라.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은 익었을 때가 좋으세요? 안 익었을 때가 좋으세요? 난 익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선택지 확인하지 마. 계속 논란에 빠뜨려요. 논란에 빠뜨리지 마. 심하는 게 되게 많아. 담으면은 딱 막 담았을 때 새김치는 좋아하는데 그 완전히 익는데 그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아, 진짜 애매하다. 그때 별로 안 좋아해요. 쌤, 배추 쪽 이파리 좋아하세요? 아니면 요기님 좋아하세요? 줄기. 줄기? 아, 이거는. 자, 빨리 먹어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가 식감은 좋죠.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세요, 김치. 정성 무지하게 들어간 라면. 와, 야, 수제비. 어, 야. 저 뭐야, 하이파이브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아, 야. 아, 그럼 들어. 잘 먹겠습니다. 와. 야, 맛있네. 아, 겉절이 너무 맛있다. 형님. 아, 근데 파김치요. 야, 맛있네, 맛있어. 짤렸구나. 야, 훨씬 깊네. 겉절이 짱인데? 진짜 잘했네, 겉절이. 맛있다. 아, 여러분들 아직도 방송을 모르시네. 뭐야? 응? 뭐야, 에너지파 쓰는 거야? 아, 또 에너지파? 아, 진짜 안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고 해야 된다고. 초점 잘 먹은 거야, 초점.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익는 게 맛있어. 아, 저는 익는 게. 여러분들, 파김치도 좀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아, 익는데? 익는 게 확실히 야, 좀 맛이 자연스럽다. 프레임을 잡는 거네. 초점. 아, 술도 안 먹는데 해장이 된다. 그러니까. 야, 겉절이 아, 진짜 잘 먹는다.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다. 한번 담가가지고. 아, 좋다. 와, 진짜 겉절이 이거. 이거 진짜 밥이랑 먹어야 돼. 야, 진짜 파김치랑. 와, 좋다. 짜장을 하면. 고추장 넣은 거 모르겠지? 네. 모른다니까. 아, 진짜 고추장 넣었어요? 선생님은 짜장면 몇 그릇 드실 수 있으세요? 홍콩 만점 짜장면 일반 기준으로. 한 세 그릇? 아. 이러면 아시죠? 원래 여기다가 밥 한 번 탁탁. 밥 있다고 하면. 아, 진짜 한 그릇만. 아닙니다. 그럼 민폐를 부릴 수 없지. 아, 그럼 저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무공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밥 두 공기 여기 딱 말아 먹으면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가 다 먹는 겉절이 파김치 들어가 있어, 진짜. 와, 겉절이 진짜 잘 된다, 겉절이. 와.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 니네가 신경이 많이 드는 거다. 아, 칼 두 개나 받았는데. 칼 두 개나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딱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한테 이거 하면 선생님 하면 다 얼만큼 넣어야 될지 다 알겠더라고. 사실 두 번 만났는데 이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김치를 사실 뭐 저희가 만들어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라 뭔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쨌든 김치 뭐 사실 저희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네. 커리어 김치.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막 뭔가를 막 목적 있다기보다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느낌이라서 너무 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달려라! 가자! 잘 먹었습니다!